올 겨울도 AI가 전국을 휩쓸면서 부산 경남에서도 가금류 살처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예방 명목으로 살처분한 가금류는 7천만 마리. 그야말로 재앙 수준인데요.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요? 강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3년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이래 2014년부터는 아예 연례 행사가 돼버린 조류 인플루엔자 AI. 정부는 AI 발생 농가는 물론 관리 지역인 발생 농가 반경 500m 이내 가금류도 예방적 차원에서 모두 살처분합니다. 닭을 그 포대 안에 이렇게 집어넣은 상태에서요. 저희가 CO2 가스 마취 통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일단 1차적으로 그 안락사를 시킨 후에 그 통 안에 이제 닭을 집어넣고 이제 메모를 하게 됩니다. 올겨울 부산 경남에서 살처분된 가금류 수만 벌써 20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비록 가축이지만 매일 돌보던 생명들을 눈앞에서 생매장한 농가들은 고통을 호소합니다. 이게 뭐 생각이 이제 계속 나죠, 이게. 제가 아침 저녁으로 매번 보던 생물이거든요. 그게 걔들이 이제 포대에 당겨지고 지켜보는 입장에서 괴롭죠. 당연히 그 일하는 사람들도 힘드실 거예요. 2년 전 살처분된 가금류 가운데 무려 62%가 정밀 검사 결과 음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살처분을 최소화하고 사전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연례화된 AI로 피해가 반복되는 만큼 사전 예방을 위한 방제 관련 전담 기구나 백신 개발에 주력할 전담 연구 기관이 필요합니다. 그 살처분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방역이 행정 조직들이 평소에 준비가 돼 있고 행정 조직에 있어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또 전문가들은 500m 이내 지역을 일률적으로 살처분하기보다는 과학적인 역학 조사로 대상 농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KNN 강소라입니다.